국정조사는 강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의 우려도 있고 특검은 신속성이라는 우려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져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조기에 진실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등 신속한 수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용산서장실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용산경찰서장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멀지 않아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 발표가 따르고 책임 조치가 따를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그리고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 수사의 성공 핵심은 신속함과 강제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정조사는 강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의 우려도 있고 특검은 신속성이라는 우려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것이라면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이요 어떤 조치라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고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슬픔을 진정으로 달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져줄 것을 부탁합니다.